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낮의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김호중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24일 김호중 악플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떠한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 측은 지난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몇몇 악플러들을 고소했는데요. 그동안 김호중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부 네티즌들이 김호중에게 악플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에 김호중 측은 고심 끝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악플러들에게 어떠한 선처나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추가 고소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잘한 겁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쓸데없이 말도 안 되는 말, 법적으로 대응 잘하신 겁니다. 우리 트바로티한테 악플 다는 사람들 웃긴다. 호중씨가 뭘 잘못했다고 악플이야. 나쁜 인간들. 할 일이 없으니까 남의 말이라도 하려는 인간들, 그 버릇 법대로 해야죠. 악플은 좀비와 같은 것,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본인들이나 잘할 것이지 울 호중님 아프게 하지마. 저런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질이지요. 고소 잘했습니다. 악플은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죗값을 치러야지요. 시기질투하는 작자들 모두 고소해서 제대로 인생 살도록 혼내줘야만 정신 차립니다. 악플러들은 지구를 떠나라.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던가 한심들 하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달렸습니다. 악플러들아, 계속 악플 달아줘라. 내가 보고 있다 라고 아이디 사이버 수사대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걸릴 겁니다, 조만간.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김호중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악플 다는 인간들, 행복하지 못하고 노래를 들을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